이번 영상은 1주차 밸런스 패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1주차는 데미지 테스트만 하기로 했으니까 데미지 테스트 관련된 영상이고요. 오후 9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6시까지 멜카르트 DPS 체크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결과를 보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 꼭 참고를 하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를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는 케이스가 없었으면 해요. 이번 테스트는 같은 캐릭군의 쿨타임 스킬까지 모두 DPS 체크를 했고요. 예를 들어 보리스의 겨울을 지새는 자, 이스핀의 농래투르처럼 쿨타임 스킬도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마갑 캐릭터는 아노갑, 어비스 마갑 두번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동스펙 DPS가 궁금하신 분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갑 캐릭터라 센거 아니냐? 이런 말안 통합니다. 둘다 적혀 있어요. 테스트 방법은 이공간 버프, 눈사람 버프, 이자벨 3종, 이자벨 묘약 3종을 먹었고요. 3위 설령지체 안 먹었고요. 날개 피버 삭제했고요. 무기 부가 옵션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최소한으로 했어요. 스펙 오차 범위는 무기 어빌리티 10에서 15 차이입니다. 그 외에 차이 나는 부분은 캐릭터 특수성. 그래서 스펙 자체는 동일한 스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같은 경우는 찔, 배, 마공, 마방 플러스 십작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물리복합한테는 물리복합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단일 떡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리복합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다음에 속성은 195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성 스킬이 있는 캐릭터는 장비에서 속성을 뺐고요. 예를 들어 조슈아 앰플리피케이션, 이솔레 빛의 노래 또는 이제 각종 패시브로 플러스 5 붙는 친구들 다 속성 뺐어요. 근데 강슈아는 194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비에서 속성 빼기가 조금 귀찮아 가지고 그냥 1 속성 정도는 어떠냐 이렇게 진행했는데 마이너스 0.625%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슈아는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괴 정령 아나이스는 링케이지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고려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두 가지 속성을 쓰는 캐릭이기 때문에 탯섭에서는 속성을 챙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서버로 넘어올 경우 DPS가 6.25%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콤보 캐릭터는 모두 자동 콤보로 진행했고요. 자동 콤보가 많이 끊긴 경우에는 다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수 체크를 좀 하자면 DPS는 오차 범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캐릭터라도 10만 정도는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DPS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캐릭터는 등수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50만 캐릭터와 560만 캐릭터는 상황에 따라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크지 않아요. 왜? 한두 번만 체크하고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550만 나오는 캐릭은 그 근처로 나와요. 그리고 550만 캐릭터와 570만 캐릭터는 등수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아요. 그 정도까지 오차 범위가 벌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무기 추가 데미지 의존도가 높은 캐릭터는 직접 계산하세요. 여기서는 계산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나야트레이 마이는 무기 추가 데미지에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60 더하기 DPS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70만 데미지면 마이네 70만 데미지씩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심은 다른 캐릭터들도 똑같이 추가 데미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마인이 7개고 그 다음에 DPS 체크를 1분 동안 하니까 DPM 1분이니까 쿨타임 10초 6번 쓸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60초로 나누고 그 결과를 DPS에 더하면 돼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뭐할수 있겠죠?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딜 캐릭터가 콤보 캐릭터보다 무기 추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무딜 캐릭터는 DPS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이번 테스트에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다 알아서 고려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는 직접 제가 테스트한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추정치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추정치는 알아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숙련도 이슈로 인한 DPS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직접 키우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사이클 조언 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캐릭터는 여러 번 테스트했어요. 나야트레이 마인이나 뭐 파정 장판 컨트롤, 뭐 조슈아 뭐 이런 캐릭터들은 여러 번 테스트를 했으니까 오차 범위는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물리복합 같은 경우 장비 합댐이 올라가면 효율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 고점이 더 높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 DPS를 보실 때는 본인이 궁금한 스펙과 비교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단일 1700대, 복합은 80대잖아요? 이 스펙 기준으로 DPS 표가 만들어진 거고, 내가 만약 단일 1900과 복합 3000대를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순위 나열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비 개수가 정확하게 오픈이 안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힘들다. 이 점도 참고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DPS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60계열. 왜 60계열이나 되냐? 그러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쿨타임 스킬까지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마갑 캐릭은 안호갑 기준, 마갑 기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DPS 순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프는 유일하게 1000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야트레이 875만, 그다음에 찌르기 나야트레이가 콤보 기준으로 723만, 무딜 기준으로 711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이밀라가 700만. 이제 여기까지가 최상위권. 근데 물복밀라도 691만이기 때문에 조금만 스펙업 더하면 700만대 가겠죠? 어비스급부터는 물리복합이 맞고요. 아킬급까지는 백이밀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밑으로 막시민, 마검 막시민, 마총란지에, 뭐 이자크, 그다음에 아나이스, 파종 아나이스, 화속 레속 기준입니다. 레레는 더 낮게 측정이 됐어요. 그리고 10만 사용한 나야트레이 642만, 그리고 그 밑으로 클로에, 언데드 클로에, 물복 막시민, 마총 란지에, 뭐 방출 조슈아, 네, 뭐 마방 티치에, 뭐 클로에 이렇게 있는데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아나이스 같은 경우는 링케이지 이슈 때문에 700만 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700만 대까지 이점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탯섭에서는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탯섭에서 테스트한 기준으로는 654만이 최대치였습니다. 특이사항이 클로의 언데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후의 반격이 30%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격 피해량 카테고리가 합연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30% 공중 못 받고요. 한 10몇%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다르게 좀 많이 약하게 측정이 됐고요. 그리고 마총란지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할게요. 마갑 이제 동일 스펙이 아닌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스펙 마총란지가 궁금하시면 이쪽 안호갑 기준으로 체크한 거 있으니까 633만 여전히 세요. 마총란지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방출 조슈아 얘도 빨간색 리플렉트 기준이니까 그래서 631만 그리고 마방 티체리 그 밑으로. 그리고 공격형 클로에가 621만, 백이루시안이 606만, 방출 조슈아, 동일 스펙 방출 조슈아가 604만, 해머베냐가 600만, 물복 티치엘, 타티가 600만 이 정도로 나옵니다. 마방이 높다고 이상하게 보실 게 없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도 세팅할 때 같은 스펙으로 세팅을 하면 베냐가 높게 측정이 돼요. 메이를 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제 본섭에서도 같은 돈 쓰면 베냐가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동일 마방 궁금하시면 더 밑으로 내려오긴 하겠죠. 일단 이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뭐 특이사항은 백이루시안이죠. 백이루시안이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찌르기 루시안보다. 그 말은 뭐 스킬 위력이 잘못돼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2주차 테스트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2주차 패치가 어떻게 될지. 일단은 백이루시안이 제일 셉니다. 루시안은. 자, 그리고 500만급 찌르기 루시안이 585만, 그리고 레레 파종 아나이스가 583만. 근데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보라색은 뭐 그냥 참고용 자료예요.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건 같은 계열의 더센 캐릭이 있습니다. 뭐 다른 스킬을 쓴다던가 보라색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복 시벨린이 580만, 마검 보리스가 578만인데 얘는 겨울을 지새는 자쓴 기준이에요. 그래서 쿨타임기도 빨간색으로 체크를 할게요. 쿨타임기 쓴 것도. 녹턴이 569만, 뭐 이솔레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채널링 스킬도 얘도 좀 빨간색 체크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채널링을 주력기라고 보기가 제가 시벨린 유저가 아닌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연을 사용했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하고요. 네, 리체 562만, 뭐 조슈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마갑 기준입니다.
마감 기준 다 빨간색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보리스 마검사가 이제 558만, 아까는 578만, 이거 겨울을 지새는 자 기준이니까 이게 정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공티첼은 무딜이 올라왔습니다. 스파클링 카이트 무딜로 쓰는 게 더 DPS가 높아요. 그리고 찌르기 녹턴, 아 녹턴 얘도 빨간색으로 칠해야겠네요. 얘도 마감 기준이니까 찌르기 녹턴이 550만, 그리고 물보기 스핀이 550만. 그래서 550만 때는 뭐 그냥 딱 중간권, 이 구간이 제일 많아요. 540만에서 560만 급이 가장 많습니다. 얘네들이 중간급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솔렛 같은 경우는 윈드커터가 DPS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뭐 밑으로 베냐, 뭐 마공티첼 평평카에 부하 쓴 거, 그리고 여기는 뭐 평평카, 얘네도 다 보라색으로 체크를 할게요. 평평카가 DPS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보리스는 물복이나 백이나 둘 다 하자가 있고요. 겨울을 지새는 자 기준으로도 약해요. 다음에 비오아나이스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서포터니까 얘는 517만, 거의 하위권. 말했다시피 추딜이 추가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스킬 위력이 강해서 고점은 낮음. 결국 맥 때문에 막혀요. 얘는 추딜빨로 좋다고 하기에는 고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중친미가 적용된다던가 아니면 타수가 늘어난다던가 뭐 이런거 말고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여요. 비와나이스. 그리고 찌르기 조슈아 같은 경우는 테스업 기준으로 피날레를 섞으면 좀 더 약해요. 이상하게 한 3번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다 약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뭐 밑으로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꼴찌는 찌르기 란지에입니다. 마갑을 착용을 해도 약하고요, 마갑을 착용 안 하면 더 약하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일시 정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급은 그냥 DPS로 나눴어요. 1000만급, 800만급, 700만급, 600만급, 550만급, 549만급, 그 다음에 400급 이렇게 나눴습니다. 본인 캐릭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변수 있는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물복 밀라 같은 경우는 고점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물리복합 캐릭터다 보니까 물복들은 거의 다 고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파괴정령 아나이스 같은 경우도 700급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왜? 속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숙련 미스도 조금 있을 거라서 파정을 진짜 오래 테스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돼요. 파정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백이루시안이랑 찌르기루시안, 얘네 둘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스킬 위력 대비 나오는 지표가 너무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백이랑 찌르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 테스업 기준으로는 백이가 강해요. 그리고 찌르기 시벨린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쌍용격 채널링 기준으로 500급 최상위인 거지 연 기준으로 하면 사실 여기에요. 490만대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야 돼요. 시벨린 연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쌍용격이 DPS가 높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500에서 540만급에서는 대장이다. 네, 그 밑으로 나빼냐, 뭐 보리스, 물복 보리스, 백이 보리스 사이에 비호정령 껴있고요. 뭐 비호정령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뭐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추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일단 600급까지는 못 갈 거예요. 잘 가야 550만급. 그리고 백이 막시민, 찌르기 이스핀 이렇게 있고요. 밑에는 이제 백이 이스핀이랑 물총 란지에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티어표를 봤을 때 가운데 많이 몰려있고요. 위랑 아래가 적습니다. 근데 유독 튀는 캐릭터가 있죠. 일단은 예프넨하고 나야트레이가 1000만급, 800만급이라는 게 이 밑에 있는 캐릭터가 두 캐릭이 있어도 한 캐릭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밸런스가 박살이 나 있습니다. 지금 데미지가. 예프넨이 뭐 1티어일 순 있지만 1000만까지 뜨는 거는 너무 벨붕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데미지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심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방 캐릭터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위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방어력이나 뭐 유틸성 같은 게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해가지고 본인 캐릭터가 내가 유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세다. 그러면 조용히 묻혀가시면 되고요. 내가 유틸성이 안 좋은데 데미지조차 약하다. 그런 캐릭터들은 이제 상향을 건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 위치에
있는 게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상향 조정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주차 데미지 관련된 최종 결과였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크게 변동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동일 스펙으로 동일 세팅으로 일주일 동안 고생한 결과거든요. 공장처럼 찍어낸 거예요. 이 캐릭터 똑같이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DPS 측정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다. 이거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으면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2주차 밸런스 패치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